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법적 공방까지 거론되며 대구시와 경찰의 갈등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수백 명이 중앙로에 모였습니다. 1m 안 돼. 1m 안 돼. 저로 와. 구시장이야 간부급 직원이 총 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이 막을 거란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우리 막으로. 퀴어 축제 관련 장비 차량이 들어서자 공무원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경찰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정면 대치합니다. 서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리칩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해야 될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민들도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사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1시간여 대치가 이어지다 홍준표 시장이 나타나고서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충돌 때 공무원 3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에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찰은 안전사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집회 관리를 했다며 법제처 해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